만리장성 이후 최도의 토목공사라고 불리는 산샤댐이 폭우로 인하여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다시 돌면서 중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대비는 필요한 법입니다. 만에 하나 산샤댐을 비롯한 대형댐이 무너지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재난에 대처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선진국들을 배워야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은 그리고 일본까지도 재난 사태에 대하여 솔직한 방송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 기상청에서 지진 관련 그리고 폭우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보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민한 댐 붕괴나 홍수 사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정보를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안팎의 소리에 반성하면서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자연재해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서 자연재난에 대하여 미리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떠할까요? 중국은 여전히 자연재해 관련 아예 은폐하던지 축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산샤댐과 2020년까지 순서대로 완공된 시로도댐, 샹자바댐, 우둥도댐, 그리고 작년 2021년 7월 1일 공산당 창당 100주년에 맞추어서 완공된 바이어탄댐입니다. 중국 정부는 산샤댐과 진사강의 4개의 댐들에 대한 보도를 은폐하려는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산샤댐 광고를 보면 광고 방송에서는 핵무기 공격에도 견딜 수 있다면서 핵무기 영상을 보여주며 광고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핵무기 공격에 견딜 수 있는 댐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은 21일째 폭우가 내리면서 하루에 590mm의 폭우가 내려 179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많은 사망자와 실종자가 이 시간 6월 14일 화요일에도 발생 중입니다. 어제 6월 13일 월요일에는 중국 광시성 뭉하는 도시가 물에 잠겼습니다. 팩트는 중국의 현재의 재난 대비 체계로는 기후변화 재해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중국 남동부 후난성 역시 지난 6월 1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멈추지 않으면서 기상당국은 최고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4대 고성 중 하나인 봉황고성도 피해를 입으면서 수상가옥의 아랫부분이 대부분 침수됐습니다. 일대 저지대에선 이재민이 대거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기후변화입니다. 2020년부터 본격화된 기후변화로 비구름이 한 지역에 오래 머무르면서 이상현상이 발생하면서 기록적인 폭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21세기 말에는 대기 변화로 인한 홍수가 올 2020년, 22년 여름에는 전 세계적으로 14배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기후 변화는 종전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으며 모든 주요 기후 지표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 위기가 촉발한 재난에 대비하는 새로운 인프라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아프리카의 대통령들도 기후 변화를 인정하면서 홍수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는데, 왜 중국 정부는 도대체 왜 기후 변화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는 것인가요? 올 2022년 여름은 작년보다 더욱 강력한 태풍과 함께 강력한 폭우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우리 중국은 아무 문제가 없다, 최고의 자연재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만 이야기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산샤댐과 바이어탄댐 등에 대한 균열 경고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가짜뉴스 유언비어라고만 떠들면 어쩌자는 겁니까?
산샤댐 부근에는 중국인들도 많이 살지만 외국인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도 소중한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너무 황당하게도 중국 이익에 반하는 스파이 행동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겁니까? 사람들의 입을 틀어 막으려는 것입니까? 스파이 행동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면 도대체 누가 중국에서 감히 중국 정부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답답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